대박이다. 어둠의 전설 어둠. 자 여러분들 오늘 긴급 패치죠? 오늘 어둠의 전설 긴급 패치가 올라왔는데 대박입니다.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경험치 1000배 이벤트, 경험치 이제 체마 경팔비 91% 할인, 그리고 이제 통합길드 보상 5배,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보물조각 은이 아니라 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. 그것도 하나, 두 개, 세 개, 최대 3개까지 지급을 한다네요. 그리고 또 좋은 얘기로 신경 우리 경팔할 때마다 스페이스 짜자자자자작 누르고 있었어야 됐는데 일괄 변환 가능하게 패치를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길드 대전 매칭 안 돼갖고 입자 안 되던 버그 있었잖아요. 이거를 개선해 준다고 합니다. 자 그러면은 이벤트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경험치 이벤트 7월 2일 목요일, 목요일에 종료가 돼서 와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웬걸? 1000배 이벤트 아니야? 헐. 저희한테는 실질적으로 지금보다 두 배를 더 올려주는 이벤트를 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7월 2일 날 목요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. 메타트론 그 500% 끝남과 동시에 1000배로 올려준다고 합니다. 업글 이벤트죠. 우리 메타트론 받는 데서 그대로 받으시면 되고 중요한 거 125개씩 준대요. 원래 250개씩 줬었는데 125개씩 준다고 합니다. 자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250개면은 몇 시간입니까? 약 20시간. 약 20시간을 사냥할 수 있었어요. 평균 하루 3시간씩 사냥해갖고 20시간 동안 이렇게 사냥할 수 있었던 무료 가오가 있었는데 이제는 1000% 가오는 125개니까 약 10시간 가능합니다. 그래서 하루에 1시간 반, 1시간 반 정도만 딱 사용하시면은 충분히 가오 다 쓰실 수 있습니다. 아, 날퀸이 2시간인데 1시간 반이면은 30분이 조금 아깝긴 하겠네요. 근데 진짜 어둠을 오래 못하는 유저, 그리고 정말 시간이 얼마 없는 이제 아빠들, 시간이 좀 없는 분들한테는 참 좋은 패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레벨 99부터 250이잖아요. 그래서 스탯인데 이거는 이제 29단계까지는 1000% 경험치 증가가 된다고 해요. 그래서 합구간이 250 미만이신 분들은 다 이제 증가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하여튼 250까지 250 스택까지 빠르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30단계까지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도록 만든 이벤트 같아요. 최대 우리 30단계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. 오케이? 자, 두 번째 와 경팔비 저희 72% 할인 받으면서도 돈 나가는 거 너무너무 셌잖아요. 솔직히 엄돈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. 근데 이제 91% 할인을 해준다고 해요. 야 이거 그러면은 몇 퍼센트를 더 해주는 거야? 19%. 자 계산을 해보니까 원래 체력 100만까지 만드는데 경팔비 할인 없을 때는 110억이 들었어요. 110억. 마력 100만까지 찍는 데는 220억이 들었었고요. 근데 이제 72% 경팔비 할인했을 때는 이제 체력 100만까지 30억이 늘었습니다. 약 30억. 마력 100만까지는 이제 약 60억이 들었었습니다. 근데 91% 할인하니까 과연 얼마가 드느냐? 자, 91% 할인을 하게 되면은 체력 100만까지 약 10억. 마력은 약 20억. 미쳤습니다. 아 좀만 더 욕심내자면 그냥 경팔비 이렇게 좀 공짜로 해주면 참 좋았을 텐데 91% 조금 아쉽네요.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? 맞죠? 자 그리고 다음 거 와 통합길드.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제 통합길드를 시작했잖아요. 근데 참 우승하기가 힘든데 근데 이제 보상이 아주 달달해졌습니다. 저희 지금 3배씩 먹으면서 1800씩 이렇게 획득을 했었는데 5배를 늘려갖고 3000씩 먹게 된대요. 1800씩 먹던 거에다가 플러스 이제 1200을 더 먹게 되니까 총 3000만원씩 이길 경우에 개인 보상으로 3000씩 먹게 되는 아주 좋은 꿀 이벤트죠. 이거는 보니까 하여튼 모두가 통합길드 하라 이런 것 같아요. 모두가 10시부터 11시까지는 너네 무조건 통합길드 해라. 그래야
너희들 이런 달달한 달콤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. 달달한 거 받으려면은 한 시간은 통합 길드에 우리가 시간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다음 거 대박입니다. 우리 항상 상상으로만 생각하던 아이템, 상상으로만 생각하던 아이템이 출시가 되었습니다. 바로 보물조각 금, 금이라는 게 나왔어요. 와, 이거 방송하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보물조각 금 나와야 돼. 금 나왔으면 좋겠다.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금 상상의 아이템을 얘기했었는데 가격도 두 배로 올려서 3천씩에 팔 수 있대요. 대박 아닙니까? 이거 세 개 뜨면은 9천만 원이야. 그리고 더 좋은 게 이제 그린토닉, 레드토닉, 블루토닉, 그리고 굴지도, 그리고 이제 블루피치, 얘네는 안 나온다고 해요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이제 다 쓰레기들 다 치우고 새로 이제 비싼 아이템을 추가해 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갓 패치, 이제 황꼬가 아니라 갓꼬알, 어키? 갓꼬알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황꼬에서 이제 은조각이 없어지진 않겠죠? 은조각도 뜨고 금조각도 뜨겠죠? 자, 근데 여기서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. 자, 금조각 획득 확률을 보시면 2.222%죠. 2.222%. 원래 보물조각 은의 획득 확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은조각의 원래 확률 4.44였어요. 4.44. 그러니까 이제 반의 확률이에요. 더 안 떠요. 하지만 나오는 게 어딥니까? 2.222% 보물조각 은은 4.44%, 은이 더 잘 뜰 거예요. 근데 금 뜨면은 진짜 와, 이제 엄두 정말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짚어줄 거, 개선사항도 생겼습니다. 개선사항. 자, 이제 신경, 여러분들 신경 다들 갖고 다니시죠? 이번 미션 스윙복으로 한 달짜리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거 많이들 사용하시고 있을 텐데, 우리 진짜 막 스페이스 누르는 거 잠깐 경팔, 경팔 다 기억 피읍 이러면서 잠깐의 대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잖아요. 이제 체마 사는데 이제 일괄 변환 가능하다는 뭐 문구가 있을 것 같아요. 그 창을 클릭하면은 한 번에 빡 사지는 거니까, 아, 이거는 참, 이것도 갓패치 정말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길드 대전 이렇게 매칭 안 돼갖고 입장 안 되는 경우 많았잖아요. 어제만 해도 나 그랬잖아. 두 번 그랬잖아. 고쳤다고 합니다. 그래서 7월 2일부터는 수많은 패치로 인해서 어둠에 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, 우리는 이제 해야 될 게 있네요. 넥슨 캐시 충전해갖고 환고 하나씩 일단 사야겠네요. 7월 2일부터 까세요. 지금까지 안 됩니다. 7월 2일 점검 끝나고 나서부터 금 조각 나오는 거기 때문에 7월 2일부터 환고 까시고 새로 시작하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이벤트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옛날에 나 채 10만까지 했었어, 나 마력 10만까지 했었는데 하시는 분들, 이번에 캐릭터 만드셔갖고 체력 250만, 만화 125만 이런 캐릭터 만들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케이? 넥슨에게 카페치 너무 감사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우와! 부하극도 크게 하오!